1992년 인터넷도 없던 시절 데뷔한 지 한 달 만에 국민 가수가 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서태지와 아이들인데요.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열풍 때문일까요? 그 이면에는 무서운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1992년 대한민국 음악혁명. 우리 대중음악사는 지금까지의 과거를 벗어던지고 한 아이돌 그룹에 의해 새롭게 쓰여진다. 모든 음악 장르를 재창조해내는 이들에게 붙여진 별칭은 문화 대통령. 대한민국의 회오리바람을 일으키며 10대 우상으로 떠오른 전설적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혜성처럼 등장한 이들에게 팬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열광했고 전국은 그야말로 열병을 앓았다. 하지만 1994년 그들의 노래에 사탄을 찬양하는 의도된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논란이 대두되고 팬들은 충격에 휩싸인다. 알죠. 피가 모자라, 피가 모자라. 사람들은 그냥 이거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이니까 이걸 그냥 우연히로 치고 하는데 우연이 아니라 서태지 와서 좋겠다. 앨범이 더 나가겠구나. 서태지와 아이들을 둘러싼 계속되는 논란들. 18년이 지난 지금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 그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1992년 돌풍과 함께 등장한 3인조 밴드 서태지와 아이들. 난 알아요라는 노래로 한국 가요계는 랩댄스 시대를 맞게 된다. 데뷔 두 달 만에 정상 등극. 대한민국 음악 역사가 다시 쓰여지는 순간이었다. 멜로디 부분은 많이 다른 곡보다 훨씬 좀 신경 안 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네. 들어요. 평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는 거니까. 네. 전문가들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가요계의 충격바람. 10대들은 열광했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전국적 신드롬이 시작된다. 신기했죠. 학교에서 맨날 회자되고 막 애들이랑 맨날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서태지 사수함이 연락해서 그 오늘 메시지 듣고 서태지가 지금 뭐 하고 있다 어디 갔다더라. 담임선생님께서 안무 같은 거를 짜오는 과제를 내주셨는데 반 애들이 거의 전부 다가 다 서태지 노래. 1집 앨범은 광복 이후 최대의 음악적 사건이라는 평을 받으며 랩에 적합하지 않다는 한국어 랩에 폭발적 유행을 몰고 왔다. 또한 태평소 소리를 넣은 2집의 하여간은 국악과 댄스를 접목한 음악적 실험으로 발매 3주 만에 밀리언셀러를 기록 또 한 번 가요계를 휩쓸었다. 그리고 7개월의 잠복기 후 발표된 3집. 입시 위주의 교육과 통일 문제 등 사회 풍토를 그대로 담은 가사는 가요계를 넘어 음악사에 기리남을 휙을 주었다. 그리고 이 앨범을 통해 서태지는 단순한 뮤지션이 아닌 한국사의 영향력 있는 인물 중의 하나로 떠오르게 된다. 한창 고등학교 입시 지옥은 뭐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때 마침 이제 교실이 대화라든가 컴백홈이라든가 모든 학생들의 바이블이었어요. 그 노래들은 심지어 점심시간, 저녁시간은 물론이고 아침사시간 전에도 그 뮤직비디오를 시청했을 정도로. 그러던 중 예기치 못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한다. 교실 이데아를 거꾸로 돌려들으면 사탄의 메시지가 나온다는 내용. 시작한 소문입니다. 사탄을 사랑한다고 하고요. 피가 모질라 막 그런 말하고. 태지 대회 거꾸로 들어온 사람. 한 달 전부터 아무 일도 아니라 생각해서 그냥 넘어왔었는데 요즘 와서 굉장히 확산된 것 같은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도 테이프를 한번 풀어서 거꾸로 일일이 말아서 돌려보기도 했었고. 당시 10대들 사이에 필수 관문이었다는 서태지 테이프 거꾸로 돌려감기. 그런 얘기만 너무 들어가지고 무서워서 잠도 잘 못 잤어요. 방송국 선생님이 못 틀게 했는데 그 틀면은 막 방송국에 애들이 이제 문 걸어잠고 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막 난리 나고 있었죠. 본인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사실 여부에 대한 논란, 이유 분석에 대한 의견은 분분했고 피가 모자라 소동은 좀처럼 수그러들진 않았다.
저는 이 노래를 어떤 악마 숭배, 이른바 사타니즘으로 몰고 가려고 했던 것이, 뭐, 개신교 전체는 아니고, 개신교의 가장 어떤 한 일부 교회가 어떤 그런 주장을 하면서 사회적 파문이 일었습니다. 대중적 인기와 동시에 비평적 관심을 받은 최초의 아이돌 그룹. 리더인 서태지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싱어송라이터였기 때문에 더 가능한 일이었다. 청소년 가출에 대한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 수많은 가출 청소년들을 집으로 불러들인 사진 컴백홈. 하지만 이 노래는 또 다른 논란, 표절 시비에 휩싸였다. 사이프레스 1의 곡과 거의 비슷합니다. 컴백홈이 또 뭐 사이프레스 힐과 뭐 닮았던 어떤 부분과 유사하다. 세 장의 앨범이 나올 때마다 마치 꼬리표처럼 이 표절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룹 해체설이 또한 앨범 사이의 잠복기마다 계속된 그룹 해체설. 그 영향력을 시사하듯 당시로선 드물게 공중파 뉴스에서 연일 그에 관한 소식을 전했다. 워낙 세 사람이 독보적인 위치를 다 각자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해체설이 더 힘을 받고 나돌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또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지만 뭐 결국은 인기가 문제죠. 그 외에도 수없이 있었던 것이 웃지도 울지도 못할 기막힌 설들이다. 임신설은 있었어도. 임신설 언제? 아이들 때? 내가 임신을 했대요. 남을 임신시킨 것도 아니고. 그 남성성하고 여성성을 네가 동시에 다 갖고 있어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 개미설 강력하잖아. 서태지가 임신했다는 황당무계 임신설. 심지어 지구인이 아니라는 서태지 외계인설. 서태지가 은퇴하거나 결혼하면 자살하겠다는 10대 집단 팬들의 자살 특공대설까지. 서태지와 아이들 잠점. 한국 대중음악을 넘어서 대중문화계 전체에 정말 이만한 어떤 그 파괴력을 행사한 팀이 아마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었기 때문에. 행보 하나하나마다 팬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던 이유는 그 독보적인 인기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했다. 수많은 설 중에서도 단연 으뜸이었던 것이 바로 사탄 찬양설. 뒤로 돌렸을 때 들리는 특정 가사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백워드 매스킹을 이용해 사탄 찬양에 내용을 넣었다는 것인데, 사탄설 소동으로 이 기법이 알려진 후 의도적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그냥 말로 들릴 때는 이렇게 마치 골룸이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김현정의 4집 떠난 너의 실제 앞부분. 예, 철저하게 저희 작곡가와 저와 얘기를 했어요. 그때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냐면 길거리에 백 테이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MP3가 다운되는 바로 10초였거든요. 그래서 백워드 매스킹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성공한 가수 김현정. 홍보 효과도 톡톡히 누릴 수 있었다. MP3를 다운하지 말고 제발 사주세요. MP3를 다운하지 말고 제발 사주세요. 자, 서태지, 우리 떴던 1집 노래가 뭐죠? 나나라요. 백워드 매스킹 관련 미디어 강의를 하는 박성호. 최근 그의 주장으로 사탄 찬양설이 다시 대두됐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첫 번째 히트곡 난 알아요. 이 부분을 뒤로 돌리면 이렇게 들린다. 음악을 백워드로 듣다 보면은 나오는 그 메시지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들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이고 끼워 맞춰진 우연의 일치에 불과하다는 주장. 반면 의도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박성업의 주장. 설명드릴게요. 음의 론이 마지막이죠, 론이. 그럼 니은이 마지막이잖아요. 이 발음만 거꾸로 올라가면 돼요. 론만 보면 리을, 오, 니은이잖아요. 발음 거꾸로 니은부터 오, 리을로 올라가면 돼요. 발음 거꾸로. 그러면 바로 놀이 나옵니다. 놀. 예를 들어 인기 가수 음해론이란 단어를 맨 끝의 음절부터 거꾸로 나열해 조합하면 이런 문구가 나온다는 것. 노래가 무사귄인데 이거를 노래 한 모습 사귄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돌리면 인기 가수 음해론이 나와요. 노래 무사귀니 인기다솜 흐에론 인기다솜 흐에론. 정말 쉬운 거예요. 그래서 코러스 다 포함해서 막 짜증기 넣는 거예요. 그냥 단어 한두 개 나오는 건 우연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문장에 나오면 우연이 아니에요. 잠재의식 속에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파고드 마스킹으로 음악을 듣게 되면 잠재의식 속에 그 삽입된 메시지가 각인이 된다는 그런 부분이긴 하죠. 전문가를 찾아가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듣기로 한 제작진. 여러 차례 신중히 정방향, 역방향을 들어보는 음악감독 황영석. 박성업이 주장하는 가사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이렇게 잘 끼워 맞춰서 뭔가 관계가 되는 것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자연히 그렇게 이제 연관성을 가지고 연결을 시키는 사례가 아닌가. 의도적으로 했다고는 저도 어떻게 확신을 내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미스테리라고 봅니다. 이런 메시지가 숨어있다, 위험한 것이다 라고 단정짓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사자는 그냥 자신의 음악을 만든 것인데 외부적인 요인이 있어서 이슈가 막 일어나고, 그리고 그거는 아무래도 그만큼 그 당시 때에 거의 가요계를 좌지우지했었던 굉장히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흔히 무의식이라 하지만 영적으로 거기에 반응한다. 거기에 끌려 살고 그로 들어온 그 썩은 메시지들에 의해서 우리가 삶을 허비하고 산다.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이게 사실 이제 전하는 거예요. 아무런 말도 없이 1996년 1월 21일 서태지와 아이들은 모든 활동을 접고 잠적에 들어간다. 그와 동시에 서태지 집앞 소동 또한 끊이질 않았는데 팬들은 계속되는 해체설에 마음을 졸이고 또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했다. 참다 못해 이들을 골목에서 쫓아보려고 하지만 구삽니다. 이거 이게 얼마나 큰 슬픔인데 오빠가 진짜 없다는 사실만으로. 그리고 며칠 뒤 사실로 확인된 해체설. 가요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새로운 음반을 만들어내는 창작의 작업은 제게 살이 내리고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의 연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표현으로 해체 시까지 논란에 휩싸였던 서태지와 아이들은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오늘날 근데 이제 이 해체의 단계에서도 또 이제 은퇴냐 해체냐를 가지고 또 수많은 또 맹비난이 일었고, 또 그 은퇴를 상품화하려고 한다. 사실상의 팀 해체인데. 그 뒤 한국을 떠났던 리더 서태지는 4년 7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낸다. 팬들은 그를 잊지 않았고 신드롬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아무래도 잘 1등은 항상 공격을 당하기 마련이고 또 안티들도 또 생기기 마련이고. 음악을 너무 면밀하게 너무 계산적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좀 편안하게 즐기시면서 그냥 음악이 주는 메시지나 또 내 추억과 내 기억과 나의 즐거움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음악을 편하게 즐기시면 더 그 음악이 좋게도 들리고. 이제 합작품이죠. 루머와 기자분들의 합작품. 특종도 좋고 그리고 이슈도 좋고
자기 어떤 쌓아가는 캐릭터, 명성이 다 좋지만은 그 한 사람이 완전 파괴되는, 예,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수많은 논란을 몰고 왔지만 음악적 성과에 있어서만은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룹. 90년대 대중음악사를 다시 쓴 서태지와 아이들. 그 논란이 사실이든 음모든 해프닝이든 그 판단은 각자에게 달려있다. 단지 변함없는 것은 그로 인해 새로 쓰여진 서태지의 음악 행보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이다.